다음 대결은 리벤지 뱁입니다. 리벤지. 진정한 복수. 상대 플레이어의 랩머리를 뺏어올 수 있고. 와, 이거 완전 미친 롤 아닌가요? 위험하다. 작정하고 한 명 잡아서 떨어뜨리려면 떨어뜨릴 수 있겠다. 그래서 누구의 돈을 뺏어올 거예요? 치행님. 멀티카겠습니다. 끝까지 저는 타쿠아 잡고 가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이게 힙합이지. 두 번 다시 놓칠 수 없는 기회. 혼자 방에서 만들어냈던 몇 가지 앨범 너는 몰라. 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저 돈을 받았지요? 저는 어나더 레벨 핫스틱스와 함께하는 방구석 래퍼 4천만 원의 상금 그리고 음원 뮤직비디오와 함께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자, 바로 다음 엑스트라 매치 준비합니다. 모두들 기대하는 매치가 될 텐데요. 다이노티와 썸! 부부부! 와우! 올인 나왔습니다. 고추는 달렸냐 이놈아. 가서 하던 자위마저 땡겨. 관계평가단은 동점입니다. 썸! 다이노티 가겠습니다. 드로우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저는 좀 보고 싶어요. 다이노티와 썸은 갖고 있는 랩머니 전부를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와. 올인판이었어요. 찍어 눌러. 이번 대결에서 승자는 720만 원을 획득하고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와, 720. 엑스트라 매치 오늘의 마지막 대결입니다. 아, 뭐 할라나? 와, 어떻게 될까 이거 진짜. 이거 와. 진짜 그냥 박살을 내버려야겠다. 아, 이거 내가 무조건 이긴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잘 하면 되죠. 멋있게. DJ 오빠. 한 번만. 아, 이거 새끈한 거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아, 비트 고맙다. 용관 오너비 다시 돌아온 다른 시대 잘못 찾아온 마치 가리온 1등 먹으려고 NA 라인 빌린 노 이런 넘적해 노 뭐를 해도 돼 노 원한다면 워너워너 요 돈 벌 준비 됐어 스토리 from the bottom 니네 기꾼형들까지 싸그리 다 바꿔 니네 오빠 아이셋들 한 따까리 촉쳐 나는 소라 비줄 두 개 모가지 둘러 나는 너무도 멀리 왔어 웃겨 혓바닥을 다시 장전시켜 웃겨 일을 너무 많이 벌려놨어 일단 4천만 원 에구머니나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에구머니나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인생은 존나 일만하다 끝날 건가 봐 동갑 내기 친구 밑에서 접시를 닦어 나이 서른인데 미쳐 하나도 못 닦어 났어 됐어 다 여쳐먹어 힙합은 밑바닥에서부터 다 여쳐먹어 잘해 잘해 아들 딸 뭐하냐고 찾는 니네 뻑큐 쳐먹어 코로나의 개새끼야 너는 이거 다 쳐먹어 Fuck COVID, fuck Corona. 코로나의 개새끼야, 너는 이거 다 처먹어. 와, 잘한다 진짜. 갑자기 코로나 디스하기. 와, 진짜 잘한다. 아, 서비 이 기술자네. 너무 신났어. 이 사람은 무조건 1등이야. 저 금에 자격 있어. 되게 다른 스타일도 잘한다. 오, 다이노티 잘해야겠네. 저 친구가 칼을 많이 갈고 나왔구나. 어, 나도 질 순 없다. DJ, use up. Please give me the bit. Shout out to Clay Hart. Ah. 아, 이거 곡 좋은데.
We come to battle ground 곳에 모인데 한 자리 놓고 몇 백이 꼬이네 얘도 제도 조금이 조이네 총알보다 필요한 건 토이네 약하지 않아 머리카락 보이네 스쿼드엔 팀을 짠 사노코임에 SNS엔 fake game의 vibe 그 삶은 사노코임에 존버터기만 해도 머리 위에 빨간 점이 찍힘 Give me healing I teach in Killy Pilly 치킨을 등에 미치기 위해 난 아드레날린을 고제 나의 허리 위에 배러리를 가라 나의 관전 오류 위에 종아를 준비 위기 뒤에 나의 위에 겨울당한 부위 안에 성취감 비례해 버티기만 알아보면 되는 그런 곳이 아네 여긴 견디기만 알아보면 되는 그런 곳이 아네 여긴 저주기만 알아보면 되는 그런 곳이 아네 여기 저기 자의 것이 아니 떨어진 건 더기 먹어가며 살아남아 한 온도 아닌 배틀그라운드 원 코인 게임 다음 스테이지는 없어 힙합 아~ 서로 종을 겨누며 시작이 되는 기싸움 먼저 당겨야만 내가 살아남아 survive 내게 쏟아지는 총알은 마치 빅발 목표 100m up 발소리 check over 아군 적군 sound locked and loaded 목표 100m up 발소리 check over 아군 적군 sound locked and loaded 누가 아 너무 잘한다 둘 다 너무 잘한다 진짜 잘했다 아 이거 어렵다 와 개성이 달라 너무 달라 재대결 했는데도 또 재밌던데요 거의 막 공연을 하고 있던데 둘 다 진짜 잘했어요 전혀 모르겠던데 저는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아 이거 이러다 안 끝나는 거 아니야 아 올인하지 말지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었던 두 명의 매치 일단 끝이 났습니다 아니 올인하지 말지 아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를 다이노티 올인한 거 후회하세요? 지금은 후회 안 합니다 아 안 해요? 제 벌스 보여줬고 네. 뭐 후회 없이 싸워가지고 네. 떨어지면 아쉽겠지만 네. 너무 저도 재밌었어요 하면서 리스펙 많이 생기고 해가지고 아 10만 원만 남길걸 그랬나 썹 예 원망하세요? 올인한 걸 아 예 예 원망합니다 같이 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진짜. 네 그쵸 근데 너무너무 멋졌어요 마지막까지 두 분은 진짜 디스배틀을 화려하게 마무리 지어주시네요 멋졌습니다 아 진짜 처음으로 번복하고 싶다 설마 이것도 들어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번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 이게 어려웠던 게 아까 전이랑 완전히 또 다른 느낌의 비트를 해가지고 서비 이런 느낌의 비트에다가도 랩을 되게 잘 그냥 랩을 잘하는구나 한데 톤까지 바꿨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건 무조건 서비 가져간다라고 했는데 다이노틱 하다가 마지막에 또 톤을 바꾸는 거야 그니까 아... 둘 다 벌스에서 강약 조절을 했는데 강약 조절이 완전 달랐어요 세기가 근데 이것도 취향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취향이야 둘이 완전히 달라요 지성과 부지성 둘이 너무 잘했죠 사실 되게 어려운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둘 다 그냥 색깔이 너무 달라가지고 저부터 할까요? 네 가겠습니다 저희 갬블러들의 의견입니다 저는 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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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다 진짜 제가 먼저 갈까요 형님? 사나 미안하다 오~ 사나 미안하다 사나 미안하다 이제 넘겼어 어떡해 어떡해 아 진짜 내가 먼저 갈 걸 물어봤잖아요 아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 그랬잖아 미안해 아, 나 솔직히 결정 못 하겠어 진짜로 이거는. 아, 재밌네, 재밌어. 제가 선택한 플레이어는 아 못 보겠다. 아 존나 떨려. 그냥 다 내려놨어요. 근데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상황이니까 오히려 편안하더라고요. 저는. 다이노티 섭 섭 다이노티.
Another Level 핫식스와 함께하는 방구석 래퍼. 핫식스. 제가 선택한 플레이어는 진짜 짱이다. 아쉽다. 근데 아 근데 둘 다 잘했어. 잘했는데 우린이라는 그런 거 떨어져 보니까. 다이너티 어떻게 안 되나? 아니 너무 아까워 지금. 너무 아까워요. 아 이거 왜 우린을 그냥 봤지? 그러게요. 아 안 돼. 아 근데 너무 잘했어요. 맞아 진짜. 맞아 맞아. 감사합니다. 근데 잘하는 사람이랑 붙어서 떨어지는 건 그래도 속상한가? 솔직히 속상하지. 네. 솔직히 속상하지. 아 근데 진짜 멋있었어요, 그죠? 맞습니다. 둘은 다르면서 비슷하고 비슷하면서 되게 달라서 팀 같은 느낌도 되게 주는 무대였던 것 같아요. 두 라운드 다 무대에서 긴장이 되는데 자기 거 다 보여주면서 공연하듯이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게 진짜 끼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 두 사람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아 사실 지금 다이노티 같은 경우는 되게 끼도 많고 아 사실은 정말 아 좀 안 갔으면 하는 캐릭터거든요. 지금 뒤에부터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사랑하는 캐릭터죠. 네, 진짜 사랑하는 캐릭터예요. 약간 사랑받을 수 있는 캐릭터인데. 감사합니다. 왜 올인을 해서 왜? 아 진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명승부가 나온 거야. 와. 디스벳의 마지막 엑스트라 매치까지 끝이 났는데요. 이 올인 배팅판의 승자는 서브입니다. 서브는 720만 원을 획득해 현재 총 랭킹 1위로 올라섰고요. 와, 720 1등에서 1등. 와, 미쳤네. 다이노티는 올인을 했으나 현재 모든 돈을 잃고 빵원으로 탈락 확정입니다. 다이노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각오했던 것도 있고 뭐 경연이 뭐 저랑 맞든 안 맞든을 떠나서 열심히 준비한 거 다 보여주고 멋있게 박수 받으면서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멋있다. 잘 싸웠다. 서브는 어때요? 저는 진짜 완전 듣보잡인데 무조건 이긴다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한 거 보고 왜 안 뜨지 이 사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많다라는 거를 쇼미 때 한번 느꼈지만 여기서 지금 다이노티 형을 보고 처음 느꼈어요. 이겼지만 약간 좀 감정이 좀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어서 저는 영광이었습니다. 진짜 영광이었고 진짜 존경합니다. 진짜 진짜 멋있다. 자 서브는 배팅판에 네. 모든 돈을 챙겨가시고 다이노티는 가방을 반납하고 자리를 뜨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 대지 말지. 아. 됐습니다. 사실 저도 경연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웃음도 진짜 좋은데 어떤 하이라이트를 남기느냐도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다이노티는 남긴 것 같아요. 후회 없이 했어요. 재밌었어요. 사실 올인 안 했으면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멋있게 안 나왔을 것 같다고. 떨어진 것 자체가 아쉽지 사실 제가 했던 거 아쉽거나 후회가 남거나 이런 건 없어요. 후련해요. 경연 항상 힘들고 항상 어렵지만 앞으로 음악하고 뭔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부스터가 될 것 같고 영양분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음악할 테니까 이제 제 음악 들어주면 될 것 같고 방구석 래퍼 만관부 잘했어. 멋있어요. 잘했어. 난 나를 믿었어. 기가 막혔어. 서브 힙합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랩도 잘하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되게 좋은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나더 레벨 핫식스와 함께하는 방구석 래퍼 디스벳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디스벳의 탈락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올인 배팅 실패로 랩머니 빵원이 된 다이노티, 기린맨, 닥터백, 이든 4명의 플레이어는 아쉽게도 탈락했습니다. 이제 하위 2명이네. 마지막 2명의 탈락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랩머니가 가장 적은 플레이어는 12위 버스터밤 10만원, 그리고 11위 차이트 30만원으로 버스터밤과 차이트는 탈락입니다. 차이트 최하위 금액 2명 중 1명으로 탈락이 선정이 됐어요. 소감 좀 들어볼까요? 사실 탈락한다고 생각 안 하고 오기는 했는데 그냥 너무 아쉽기만 한 감정이라서 사실 네. 사실 차이트 같은 경우는 보여줄 때 딱 임팩트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차이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더 아쉬웠어요. 그래서 아까 랩을 들려달라고 말을 한 거겠죠? 예. 멋있게 랩을 들려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원하면 피처링 부탁할 거 있으면 부탁해 주시면 제가 공짜로 할게요. 아 진짜요? 네. 이것도 인연이니까, 인천이니까. 아 야 인천들 너무 뭉쳐. 아, 나도 인천 사람이야. 아 진짜로? 아 맞네 형, 인천이네. 형, 형도 공짜로 해줘요. 아 저도 뭐 원하시면. 원하시면. 네, 원하시면 좋은 곡에. 우리 트랙으로 뭉쳐요 그러면. 예. 와. 와. 근데 저도 이제 가끔씩 막 가사 기억 안 나고 그럴 때 있는데. 근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관중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하나 보자 라는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처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자 라는 개념으로 좀 바꾸면서 이 사람들이 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무대에 오르니까 그때부터 좀 이렇게 긴장하는 게 좀 많이 없어졌거든요. 가사를 까먹거나 하는 게. 그래서 조금 그런 프레셔에서 좀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차이트 같은 경우는 약간 프레셔를 조금 못 이기는 느낌이었거든요. 좀 안타까웠죠. 모두가 아쉽지만 제일 아쉬웠던 분은 차이트예요. 스킬적으로 훨씬 랩을 잘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사람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 지금까지 오늘하고 수고 많이 했고요. 또 만납시다. 네. 네. 오늘 울지 않고 웃으면서 가셔서 너무 좋네요. 차이트는 가방에 있는 랩 머니를 배팅존에 올려놓고 떠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원할 때만 해도 제가 이 순간에 있을 거라고 상상을 아예 안 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희망이 되고 싶은 인천에서 온 차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느 순간 약간 꿈꾸는 것 같다 이런 생각 했거든요. 방구석 래퍼에 지원하게 된 거를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순간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저도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거든요. 모든 분들이 언젠가 제 이름을 다 알 수 있게끔 제가 꼭 노력해서 꼭 모든 분들 앞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버스터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회가 없다면 당연히 거짓말이고요. 동등한 조건으로 똑같은 준비를 했는데 두 번의 기회를 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마땅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오히려 그거를 너무 좋게 봐주시고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있으신 분들 진짜로 멋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떨어져서 오히려 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만약 방구석 래퍼를 유튜브로 봤다면은 컨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목소리는 누구나 함께 하고 싶은 목소리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It's the best bomb, yo drop 하는 순간 그냥 조금 끝. 그냥 그 정도의 매력적인 목소리를 갖고 있어가지고
많은 뮤지션들이 컨택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여기서는 졌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못한 걸 본인은 혼자 해냈다는 게 진짜 멋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본인 거를 제대로 보여준 거는 오히려 유일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리스펙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전 사실 버스타밤을 되게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사실 지금까지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한 것도 알고 있지만 불편한 것들을 더 연습하면서 좀 더 다양한 걸 할 수 있게 좀 폭을 넓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잘 갖춰지면 더 진짜 말도 안 되는 아티스트가 될 거니까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련합니다. 이런 방송도 처음이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랑 음악을 한 것도 처음이고 모든 게 다 처음이거든요. 제일 크게 얻은 거 한 가지, 노력한 만큼 보여줄 수 있다. 여기 가수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버스타밤이라는 사람으로서 에게가 편하고 멋있고 아 이런 문화가 있어, 이런 노래가 있어, 이런 장르가 있어 이러면서 좀 더 파이가 커지도록 많이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누구보다도 더 멋있어져야 되고 제가 더 좋은 곡으로 네 꼭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예스, 감사합니다. 1위에게는 탈락자가 남긴 돈 40만 원과 지난 대결에서 남은 배팅금 100만 원을 추가 획득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대박. 140? 1위를 차지한 썹 텔브 위에 돈 챙겨가도록 합니다. Rich get richer. 부자, 부자. 아유, 고맙습니다. 왔어. 아, 멋있다. 디스뱃에서 합격한 10명의 플레이어는 다음 대결에 진출하겠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 진짜 오늘. 저 드릴 말씀. 네? 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김범 씨 나와 보세요. 아, 네네. 네네.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제가 무대를 잘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제 양심이 제가 그거를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자진으로 좀 탈락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 나 지금 네. 그만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 왜? 그 무대에 대한 어떤 그 판단과 평가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도 더 좋았던 무대를 했던 분이 차라리 더 활약을 해주시는 게 제 마음으로도 좀 편할 것 같아서. 제 마음으로도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이거는 이 의견은 제가 감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디스배틀을 좋은 무대를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거 보면서 진심이었나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그분들보다는 좀 그렇게 크게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디스배틀에 관해서는. 그래서 좋은 무대를 보여주셨던 분들이 저보다는 좀 올라가셔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한테? 네. 최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내가 과연 자격이 있을까? 아, 저는 두 분 다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진짜로 너무 형편없는 무대였고요. 저의 자격에 대해서 의심을 한 거죠, 제가. 제 자체로. 이제 이걸 끌고서는 내가 넥스트를 가면 내 마음이 편할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좀 컸나 봐요. 그냥 그 어떤 내가 망쳤다는 거, 그리고 어떤 내가 되게 뭔가를 잘못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뽑아놨는데. 프로답지 못한 것 같아요. 20명 겨우 기회 얻은 건데 그렇게 박차고 나오면 안 되죠. 그거는 자신을 떠나서 여기 있는 심사위원, 그리고 이 제작진, 여기 있는 래퍼들까지도 등 돌리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해서 나온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하차를 하게 되면은 지는 거밖에 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집에 계시지. 왜 나오셨나. 무대가 굉장히 좋았는데 아쉽게 탈락하신, 저보다 훨씬 더 무대가 좋았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저 대신 올라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대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키범이 점 찍은 플레이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보고 다이노티 그분을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와, 근데 이건 좀 순위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지금 그 공석을 다이노티가 메꾸게 한 다음에 떠날 것인지, 사실은 그거에 대한 선택은 저희가 할 수는 없어요. 여기 있는 플레이어들이 해야지. 왜냐면 저희가 하는 거는 룰 브레이크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룰을 바꾸는 거랑 똑같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명이라도 이 말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희는 그러면은 그 행동을 이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냥 이제 키밤 씨가 떨어지는 걸로, 자진, 네, 하차하는 걸로. 네. 네. 여기에 반대하시는 플레이어 손 들어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잘 해가지고 자진 탈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붙인다? 자기가 룰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냥. 저 형이 지금 진짜 멘탈이 붕괴됐나? 약간 좀 무시하는 행동이었죠. 다들 쉽게 올라온 게 아닌데 지금. 에? 다이너티를 온다고? 나랑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웠는데? 이게 뭐 그냥 떨어졌다 붙였다 떨어졌다 붙였다 뭐 부스티지야? 네, 지금 딱 봐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봐서요, 키밤 씨만 퇴장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고 다음 라운드로 가는 거 아홉 분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생겼네요. 키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음이 좀 아픈데 뭔가 제 자신을 싫어, 항상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남과 비교하면서. 그 마음을 좀 안 먹고 싶은데 좀 잘 안 되는 느낌이어서 좀 여기서 좀 그런 걸 좀 없애고 싶었는데 좀 마음이 무거워서.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냥 그 정도만. 너무 과분한 기회 잘 받았는데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죄송한 마음도 있고. 감사합니다. 자리 만들어주셔서. 키밤이 두고 간 랩머니 350만 원은 9명 플레이어들에게 30만 원씩 돌아가고, 나머지 80만 원은 그 다음 대결에 1위에게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나더 레벨 핫6와 함께하는 방구석 래퍼. 9명의 플레이어들이 펼칠 다음 대결은 바로 리벤지 배입니다. 아, 리벤지. 진정한 복수.
원래도 치열했지만 갈수록 너무 치열해진다. 이 대결에서 올라온 최종 6명의 플레이어들은 음원을 발표하게 됩니다. 대결을 펼칠 음원을 공개합니다. 음원 기대가 됩니다. 아, 설레죠. 방구석 래퍼의 처음 음원 미션이잖아요. 무조건 여기는 하고 싶었습니다. 노래 볼만하다, 진짜. 좀 이거 진짜 모른다. 자, 리벤지 뱃의 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랩을 하기 전 랩머니를 뺏어올 단 한 명의 플레이어를 선택한 뒤 랩머니가 제일 적은 플레이어부터 같은 비트에 Another Level이라는 주제로 랩을 합니다. 랩이 끝나면 저를 포함한 갬블러들이 각각 100점씩 점수를 채점하고 갬블러들한테 획득한 점수만큼 상대 플레이어의 랩머니를 뺏어올 수 있고 다른 플레이어가 지목한 플레이어를 또 다시 선택해서 랩머니를 뺏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 대결을 통해 순위가 크게 뒤바뀔 수 있으니 상위권 플레이어들도 긴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바뀌었다. 진짜 이거 완전 짬뽕이다, 짬뽕. 여러 명한테 뺏기는 게 가능하다. 와, 이거 완전 미친 룰 아닌가요? 아, 물어뜯기겠구나. 1위를 지켜야겠다. 뺏기지 말아야겠다. 통수 담그기 게임 리벤지 뱃. 리벤지 뱃에서 탈락자 수는 3명입니다. 랩머니가 제일 적은 하위 3명이 탈락하게 되고 Another Level 핫식스와 함께하는 반투석 래퍼 지금부터 리벤지 뱃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돈이 뺏기면 뺏기는 대로, 뺏으면 뺏는 대로 한번 해보자. 길을 써서라도 돈을 많이 가져와야겠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겨야겠다. 여기서 우승하고 진짜 말 그대로 Another Level로 가겠다. 순서는 랩머니가 낮은 순부터 와... 점점 높은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9위 250만 원을 갖고 있는 타쿠아 플레이어부터 랩을 시작하겠습니다. 타쿠아,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상위권에 있다가 지금 최하위를 랭크하고 있어요. 최하위라서 기분이 진짜 최악입니다. 저 자신한테 화나는 기분이랑 진짜 뭔가 좀 불타는 기분 두 가지가 지금 공존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기분인데? 자, 타쿠아. 네. 어떤 플레이어의 랩머니를 뺏어오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제가 첫 바니까 썩 썩 오 썩 멋있다. 저를 지목해버렸네요. 와, 쉣. 마름 투 탑이잖아 지금. 마름이랑 탑 쉣. 썩은 나와서 배팅존에 본인의 랩머니를 모두 올려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아서 꺼내는데 한 세월이야. 여기서 못하면 떨어지는 거고 나는 꼴찌니까 이제는 진짜 죽기 살기다. 진짜 뭔가 보여줘야겠다. 올라 기분 높아 성형점 마치 프로포폴 맞았을 때 같이 너는 몰라 내 삶이 어떤 건지 뭘 안다고 시부레 이런 시발놈들이 평범할 수 없는 팔자 구겐 그림자 같은 악플러 무시했어 뭘 하던지 몰랐었지만 섞고 있었지 내 머릿속에 온 동구덕이 방 안에서 자책했어 계속했어 마약 손댈 뻔했어 될 뻔 진짜 트래퍼 yeah 어둠 속에서 죽기 직전에 컨디션 내 기분 깨서 보기 못해 난 보기 못해 난 보기 못해 난 이뤄내고 또 이뤄내고 또 이뤄내 yeah 현실에 패고 또 패 한계를 깨고 올라가 다음 랩 TL
땀 다 날아갔어 진짜. 와 말도 안 되는. 와 그래 이게 성형 얘기를 본인이 그냥 본인이 이렇게 꺼낼 수 있는 사람 없어. 이게 힙합이지. 어 대박이야. 나 이거 듣다가 오 자기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금방 집중을 해서 와닿겠는지. 아 이래서 되게 진짜 음악이 정말 되게 위대한 게 정말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어디 훅 빠져갔다 오는 그런 것 같아요. 시간 여행을 하고 온 것 같아요. 타쿠아가 사실 이걸 꺼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진짜 이건 셀프 디스예요. 저는 가장 잘 쓴 가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제일 하기 싫은 얘기부터 먼저 꺼내는 게 가장 훌륭한 가사라고 생각해요. 진짜 진심으로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가사는 뭐 플로우나 이런 것보다 타쿠아 진심이 있어서 저는 사실은 뭐 그런 어떤 기술적인 면보다 그 진심이 보여서 저는 이 가사는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좋은 가사예요. 저번 1차 때 베이식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피드백이 본인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망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내 망한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망한 얘기를 대입해서 듣더라고요. 너무 그런 얘기를 본인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겁을 안 먹었으면 좋겠고 자기 얘기를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새로 쓴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워낙에 랩을 잘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이상을 기대했나 봐요. 랩이 더 나오겠지 싶었는데 그 이상이 사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살짝 아쉽긴 해요. 예, 평소보다는. 하지만 여전히 멋있는 랩이긴 했어요. 예. 근데 사연이 있었네요. 저번 미션 때 그런 피드백을 들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그 피드백을 반영한 랩이었다라는 생각. 예. 그거를 들으니까 좀 이해는 가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제일 잘하는 거를 제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경연에서 내가 보여줘야 하는 예, 태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감사합니다. 랩을 참 잘하는 래퍼예요. 되게 다양하게 박자를 타고 놀 줄 아는데 그 원래 타쿠아가 가진 장점 딱 그것만 부각된 느낌이에요. 에? 내가 들 때는 이 주어진 비트를 요리하는 어떤 그런 재미는 좀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어쨌든 랩 잘하는 래퍼다 타쿠아가. 그거는 누구도 부정 못할 거예요. 그리고 담아낸 메시지하고 자기 얘기를 잘 녹여낸 거 뭐 그런 거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고요. 하지만 나한테는 그 점만 좀 아쉽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깨블러분들 한 명씩 점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0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전에 무대를 못 봤기 때문에 뭐 얼마나 더 잘했는지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 눈앞에서 제가 본 것만 제가 점수를 줄 수 있는 만큼 다 드리고 싶어요. 뭐 솔직하게 얘기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게 힙합 맞아요. 전 100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배팅 금액은 80만 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배팅 금액은 70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다들 좋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새로운 시도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선배님들께서 뭔가 평가를 좋게 해주시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제가 방향으로 나아갈지 좀 더 확신이 생기는 것 같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떤 피드백이든지 잘 받아들여서 반영을 시키는 게 타쿠아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베이식 말도 그랬고 되게 적응력이 빠른 것 같아요. 총 350만 원이에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타쿠아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승 후보로 거론됐고 여전히 우승 후보예요. 그죠? 멋있었어요. 예. 처음인데. 아 근데 진짜 개멋있었어요. 네, 너무 멋있었습니다.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와 이건 진짜 지겹다. 타쿠아 서브에 획득한 랩머니를 직접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 판은 돈 냄새가 아니라 피 냄새가. 피 같은 돈을 저기다 다 올려놓고 남이 가져가는 거 그대로 보고 있어야 된다고? 얼마나 가져? 350. 자 썹. 예. 눈 앞에서 350만 원 강탈당했어. 기분이 어때요? 쉿! 오 마이 갓! 좀
와 근데 서브는 와 대박이다. 서브는 지금 저거 뺏겨도 지금 아직 많이 있습니다. 네 아직 540 남아있어요 서브는. 와 이게 돈이 한 방에 날아간다. 네, 자 돈을 지금 강탈당한 서비 자신의 돈을 획득한 타쿠아에게 리벤지 벳을 할런지가 또 기대가 되는 이런 대목이에요. 리벤지 벳의 묘미가 이거야. 네. 아~ 사실 싸움은 지금부터예요. 네. 맞네. 이게 리벤지 벳이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첫 번째 라운드 되겠습니다. 야 이거 설계 잘했다. 진짜 인생을 말하는 것 같은데. 와 진짜 머리 아프다. 존나 가벼워졌네 지금. 존나 가벼워졌네 지금. 자 타쿠와 합계 600만 원으로 2위로 올라섭니다. 그래 이거지. 내가 꼴찌에 있는 게 말이 안 돼. 난 상위권이야 내 실력은. 어 기다려봐 나 이따가 1등이거든. 타쿠는 내가 떨어뜨려 줄게. 자 다음은 디스백 결과 260만 원을 보유한 현재 랭킹 8위 리다시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리다시티 그때 노래도 되게 잘 만드셨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노래 너무 그때 잘 만들어가지고 지금 심정이 어때요? 처음에 했던 것도 뒤에서 2등 했거든요. 이제 계속 밑에 머물러 있어서 별로 그렇게 기분이 막 썩 좋진 않아요. 자 리다시티 어떤 플레이어의 랩머니를 뺏어오시겠습니까? 1등 돈 한번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와 좋아 무섭다 진짜. 설마 설마 썹 썹 헤이 썹 또 썹 죽여버리겠다 이거구나. 또 나야. 돈 많은 사람들은 소문이 나면 안 돼요. 역시 담 앞에서 한 명 진짜 담가버릴 수도 있겠다. 완전 살을 뜯어가는 거구나 진짜. 좀 피라냐 싸움이네. 자 동네 부기저 지금 써? 네 써! 나와서 배팅존에 본인의 랩머니를 모두 올려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좋아 썹! 예. 지금 두 번 연속 지목을 당했는데 기분이 어때요? Lead the fuck! 아니, 썹이 생각보다 동네 북이네요. 그니까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리다 시티는 지금 긴장돼요 많이? 아니요. 와우 하나도 안 긴장한 것처럼 보여요. 진짜 좋아요. 준비됐어요? 네. Yup! DJ Yusuf! Drop the beat! 아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고. Yeah. 날 따라 사람들 더 이상 잡지 않아. 필요도 없어 더는 내가 찾지 않아. 힘들어도 바쁜 게 귀찮지 않아.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괜찮아. 나를 1년 동안 가둔 암막커튼 사이로 스며든 빛을 난 봤거든. 적은 꿈 위에 입시 이래냈든 후회돼 가끔 그때 마실 수가 smoking. 어떤 애들은 내 걸 자꾸 카피해. 덤벼 그런 새끼들은 한 번에 제일 맛있는 건 대체 어디에. 눈에 보이면 뺏어 바로 차지해. 멍청한 새끼들 덤벼 날라차기. 그저 그런 애들끼리 서로 뒷담 까기. 이해 못해 많이 멀었어 아직. 평감박이 내 앞에는 nobody huh? Yeah yeah. 돈 안 뺏기겠는데? 못하더라고요. 그냥 그랬던 것 같아. 리다 쇼미더머니도 저보다도 더 많이 올라갔던 사람이 그렇게 떠나? 아까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 시작해 그랬는데 그 안 좋은 기분을 그대로 갖고 무대로 올라간 느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비트의 느낌이건 아니던 간에 무조건 이 비트를 써야 되고 거기에 내 얘기를 무조건적으로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나와야 되는 기량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타쿠아랑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완성도가 좀 낮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앞에 타쿠아도 있었고 이게 타쿠아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명확하게 딱 알겠었거든요. 그런 포인트가 사실 좀 없었어요. 좀 아쉬웠습니다. 와, 앞에서 너무 잘해버리니까 원래 1번을 기준으로 삼잖아요. 원망스러워요. 꼴찌하지 말지. 자기 걸 못한 느낌이에요 지금. 리다는 멜로디컬한 랩에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도 잘 쓰는 사람이고. 아님 남자친구 뺏김 옷을 뺏김 안경 책임. 어, 얘는 한 방이 있거든. 원래 한 방이 있는데 그 한 방이 없어서.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2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완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보완을 해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팅 들어갑니다. 저는 50만 원 배팅합니다. 저도 50만 원이요. 40만 원. 저는 10만 원입니다. 그 최고입니다. 자, 어쨌든 리다 시티는 요번에 총 150만 원을 획득을 했어요. 총 획득 금액이 410만 원으로 4위 등극합니다. 반면 지금 150을 또 뜯긴 서브는 390으로 6위로 떨어졌고요. 이 무슨 신? 와, 진짜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1등이 돈을 뜯기는 세상. 아, 근데 아직 서비 안 했으니까. 그치? 아직 안 했으니까요. 서비 누구 급해서 올라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참여했어. 이 정도면 사채업자 같은데 그냥. 저도 일세 해줍니다. 아니 돈을 알아서 챙겨서 뜯겨줘. 이 비트를 잘 소화하지 못한 것도 있고 제 이야기처럼 이끌어가면서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자, 썹 또 뺏겼어. 예. 아, 이거 뭐 좀 상실감이 좀 클 텐데 뭐 기분이 좀 어때요? 좋았습니다. 예. 리벤지를 누구한테 할지 아주 기대가 되는 대목이에요 지금. 자, 썹 남은 돈 챙겨서 다시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나 가벼워졌네. 너무 가벼워졌네. 아, 너무 잔인해. 그냥 잔인해요 여기. 누가 한 명만 더 건드리면 끝나는 건데 나는 첫 떨어질 만한 사람 있으면 얼른 떨구고 나 올라가야 되겠다. 디스패 결과 총 획득금액 300만 원으로 7위에 등극하고 있는 유령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령. 오! 디스뱃에서 강력 우승 후보였던 타쿠아를 밟고 올라왔어요. 제가 이 무대에 저번에 올랐을 때 제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못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거를 만회하려고 사실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와. 야, 유령, 오늘 어떤 플레이어의 랩머니를 뺏어오겠습니까? 사실 고민이 진짜 많이 됐는데요. 끝까지 저는 타쿠아 잡고 가겠습니다. 타쿠아 잡고 가겠습니다. 왜 저래 진짜! 왜 저래!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그때 그 한 번 찌르고도 와. 아, 진짜 유령이에요.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가 이겨놓고 디스뱃도 자기가 내 돈 가져가놓고 영원한 앙숙이 되는 진짜 유령이야. 와, 진짜 유령처럼 끝까지 따라다니는 분배핑은 접니다. 건드려보고 싶었어요. 1차 하는 거 보니까 우습더라고요. 아, 이런 거 너무 싫어하네. 내가 왜 너를 싫어하겠어 불쌍해. 타쿠아 와쿠 생긴 건 미용실 아줌마 정체성도 없지 내일은. 타쿠아님은 마음속에 라이벌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가지고 한번 물면 안 놓습니다. 와,
잘못 걸릴 것 같아요. 와, 아 이렇게까지 유령이 달라붙을 줄은 몰랐어요. 아니 둘이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뭐 저희 되게 사이도 좋고 저번에 촬영을 했을 때 저한테 되게 좋은 위로의 말을 많이 해줬어요. 아 이렇게 따뜻하고 멋있는 모습도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됐고. 아 근데 잠깐 아니 그래서 타쿠아가 정말 고맙고 잘해준 사람인데 잘해 너무 잘해줘서 제 돈을 뺏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계속 제가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그런 거 다 떠나서 이제 게임이니까 참 설득력이 없네요. 아, 진짜 솔직히 이게 전혀 설득력은 없었어요. 준비되셨어요? 준비됐습니다. 제가 자신 있는 벌스 갖고 왔고 실수만 안 하고 평상시처럼 하면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지지 않길 빌어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 내게 주어진 시간의 중심 눈은 부러짐 술 대신 주스 당장 목구멍에 부어 shit 내게 말을 걸고 내가 타고난 건 rap 이미 아니 이제 알려줌 Y-double-O-R-Y-E-O-N-G 처음 본 사람 눈엔 조금은 아니 곱겠지 해칠링 in the building 어칭커 칭칭 내가 듣던 소리지 Asian이라 소리 bitch Chill in the sky high life 주자 탱고 내 박자는 laid back 술 취한 듯이 hangover Make more time no money 명반 뱅어 내 아우는 끝까지 챙겨 무난해 일단은 유령은 확실히 붐뱁이라는 리듬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맞아요. 정석적인 그런 리듬을 잘 타고 있고요. 예. 확실히 이렇게 안정감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들려주신 랩들이 훨씬 듣기 좋았어요. 예. 그래서 듣기 편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뭔가 딱 뭔가 하나가 있기를 바랬어요. 무대를 보고 정확하게 지금 뭔지를 딱 모르겠더라고요. 불필요한 영어들이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 배틀 때는 되게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되게 좋았는데 사실 저번 배틀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저도 오늘도 묵직했는데 나도 안정돼 있다는 느낌? 근데 그 안정감에서 오는 나른함이라고 할까요? 근데 계속 안정된 거에서도 뭔가 파파 치다가 빠 들어가는 게 있고 계속 이래야 되는데 계속 잼만 차차차차차 이런 느낌이어서 나중에는 제가 허공에서 단어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나중엔 잃어버렸어요. 랩은 너무 좋았어요. 네. 근데 랩을 잘하는 거는 너무 많아요. 테크닉적으로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테크닉적으로 더 잘하는 사람도 많고 내 가사를 잘 쓴다고 생각했는데 가사를 더 잘 쓰는 사람들도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뛰어나야 되고 그래서 베이식이 말한 게 자기 얘기를 쓰라고 그러는 게 자기 얘를 가장 진솔되게 쓰면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 왜냐면 내 색깔 그걸 한 개를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내 색깔을 다른 색깔이랑 비교할 수가 있어. 이건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야 아예. 아, 되게 뭔가 아쉬워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디스전 미션이랑 이 미션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비트 들어보시면 사실 좀 밝아요, 비트가. 지금 비트를 잘 해석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아쉬운 점이라면 한 방이라고 빡 오히려 따다다다다다 이런 거 장치를 안 넣고 더 그냥 칠하게 가사 보니까는 진짜 뭐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 뭐 눈은 풀어짐 이런 가사더라고요. 이 비트를 듣고 그런 걸 느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랩을 뱉었으면 오히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편안함을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저는 기분이 좋았을 건데 오히려 그게 아쉽다면 조금 더 아쉬웠지. 좋았어요. 좋았는데 타쿠아를 지목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비교해서 점수를
매겨 드려야 돼요. 제가 점수를 드릴게요. 타쿠아는 아까 제가 80점 드렸죠? 유령 씨는요? 제가 70점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타쿠아가 이겼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타쿠아가 지금 쌓아놓은 게 있거든요. 지금 그거의 대비라서 타쿠아랑 싸우려면 본인이 제일 하기 싫은 얘기 정도는 끄집어내고 심장 한쪽은 끄집어내고 지금 싸워야 되는데 아 지금 못 싸워요 그렇게는. 저 그래서 약했어. 약했어요. 그래서 저는 40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꽤 길게 얘기를 요번에 한 이유가 뭐냐면은 전체 벌스를 봤을 때 그 막 몇 마디 중간중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집어서 좀 말하기가 어렵게 뭔가 좋았던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70만원 드리겠습니다. 저도 70만원 책정해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그땐 훨씬 더 멋있는 걸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령 타쿠아의 돈 250만원을 강탈해서 획득하게 됐어요. 일단 타쿠아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일단 뭐 기분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은 저건 진심이다. 아 미안해. 안 좋은 방으로 가다 보니까. 자 현재 유령 550만원으로 2위, 타쿠아는 350만원으로 공동 8위에 랭크하고 있습니다. 빡세. 타쿠아 골라야 되겠다. 안 되겠다. 진짜 나 고르면 나 만신청이야. 잘하고서 탈락할 수도 있구나. 좀 절망적이었어요. 뭐 250만원으로 만족은 하는데 타쿠아랑 좀 대결 구도를 스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비교되는 게 사실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